여기는 평양시 중구역 대덕문동. 평양의 자랑인 대동강 기슭에 우뚝 서서 있는 대덕문. 그 옆에 평양정이 있습니다. 근 300년의 역사를 가진 평양정은 높이가 3.1m, 아구리 직경은 1.6m이며 무게는 거의 13톤가량 됩니다. 원래 대덕문 우측 다락에 걸려있던 평양정은 1714년 평양성 북성을 거쳐 싸울 때 그곳에 옮겨 달았다가 그 후 화재로 깨우쳐 1726년에 다시 조조했다고 합니다. 이 청동정의 조조는 약 4개월간 진행됐는데 당시 량반 계층뿐 아니라 평민들과 중들까지도 놋그릇과 세부치를 모아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곤년에 새겨져 있는 이 글들은 그때의 주조 경위와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의 교술과 이름들입니다. 또한 평양정에는 여러 불상들과 함께 각이한 형태의 무늬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우리 선조들의 주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골고리는 두 마리의 령이 서로 엉켜있는 것으로 형상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은 조선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금속광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평양정은 성문이 여닫기는 시간을 알려주는 데 이용해 왔는데 아침에 치는 정은 파루, 저녁에 치는 정은 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과 성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변들을 알려주는 신호수단으로도 리용돼 왔습니다. 특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금음날 밤이면 의례히 울려 퍼지는 평양 정소리는 새해를 맞는 평양성 사람들에게 많은 정서적 의미를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평양정은 조선봉건 왕조의 멸망과 함께 망국의 울음소리를 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게 됐습니다. 일제의 총칼소리에 짓눌려 수십 년간이나 제소리 한 번 낼 수가 없었던 평양정. 그 평양정이 자기의 소리를 되찾을 수 있은 것은 나라가 해방된 해인 194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민족의 수건을 남 먼저 헤아려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새해를 맞으며 평양정 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시어 인민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더욱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평양정은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정책에 의해서 자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수많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